빵은 독일 농부들이 만든 빵이라는 이름인데요. 훈밀로 90%를 만들었고 10%가 훈밀로 만들었는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식감은 상당히 시큼한 냄새가 나면서 건강하다는 느낌이 나는 그런 빵입니다. 카이저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빵집들 몇 군데 한 대여섯 군데 봤나? 독일 빵은 역시 호밀빵이 주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독일 빵은 모양을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처럼 예쁘게 하려고 하는 빵은 아니다. 가미제 같은 거 절대 안 쓰고 순수한 빵이고 맛이 깊이가 있다.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. 전문가 입장이에요. 여기는 건너 건너가 빵집인 게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. 되게 작은 빵집처럼 보이는데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공장에서 구워져 나오는 걸 팔기만 하는데 공장에서 대규모로 생산하는데 그게 전혀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소비자한테까지 유통이 될 수 있다는 게 그 유통 과정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만드는 곳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하드게 딱딱한 걸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를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. 그래서 쭉 보니까 바게트, 치아바타 여러 가지 중에서도 뭐 치즈도 좋고 하는 그런 쪽이 다양하게 하더라는 걸 그래서 과연 이게 맛있을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. 딱딱한데 아까 이제 하나 사와서 먹어보니까 의외로 담백하고 괜찮다는 생각. 빵이 다 똑같은 것 같아. 이 아이템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진짜 어떻게 똑같은 공장에서 다 나온 것 같아. 꾸밈 없이 가격도 안 비싸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사다가 먹을 수 있고 빵 거기서 거갖고 냄새를 유혹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아닌 그냥 딱 하나로 표현하자면 그런 이제 편의점 같은 그런 느낌.